오늘도 어김없이 사무가 바쁜 우리 주민들. 피로는 점점 쌓여만 가죠. 운동 하고 싶지만 그게 마음처럼 쉬어야 말이죠. 우리는 이대로 멋진 몸매, 즐거운 일상을 포기해야 할까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만큼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새롭고 활기찬 일상 보내고 싶으실 텐데요. 귀찮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과 가까운 곳에 마포구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접근성 좋은 망원동의 위치, 넓고 쾌적한 환경, 다양한 프로그램, 움직이는 즐거움. 마포구민체육센터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층 다목적 체육관 웰빙 요가 수업, 어머니 요가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네, 지금 4개월째 하고 있어요. 요가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이제 내한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 오늘 배운 동작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내 다리 찢기 제일 잘하는 해도 돼요? 네. 오, 어머니 위안함에 손현재 선수도 울고 가겠는데요. 우리 어머님 요가의 달인으로 인정. 저도 여기 오면은 너무 재밌어요. 중간에 웃는 일도 많고 정도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다른 데랑은 그런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도와가는 그런 게, 예, 뭐 축구나 이런 것처럼 정말, 예, 그런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노래소리 들리시나요? 여기 마포구민체육센터에는 요가 수업뿐만 아니라 차차차, 자이브 등의 사교댄스 수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보실까요? 3층 다목적 체육관 웰빙 사교댄스 수업. 스무스하면서도 전신운동 240마디가 다 움직여지는 거야. 윤활유가 다 공급이 돼. 이 댄스만큼 좋은 나이 먹은 데 대해서 운동이 없는 것 같아요. 거리를 2시간 걷는 것보다 요거 30분 하는 게 더 효력 있는 것 같고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도 성인 건강을 위한 필라테스 수업, 유아들의 신체 건강을 위한 유아체육, 어린이를 위한 풋살 교실, 그리고 탁구, 헬스, 볼링 등 부담없는 운동까지 즐길 수 있는 곳, 마포구민체육센터. 마포구민체육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호응도가 높은 체육시설입니다. 이에 부응하고자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가는 구민체육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마포구민체육센터 어떠셨나요? 귀찮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곳에 오셔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단련하시길 바랍니다. 기분 좋은 마포, 다음번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